유리와 엄마의 놀이 환경을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에게 확인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엄마가 장난감을 만들고 놀이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발달의 기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엄마가 이걸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시잖아요. 언어 발달이 촉진되어질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것들을 엄마가 문제 해결하고 아이랑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, 그리고 스스로 해보는 것,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 발달도 우리가 촉진될 수 있겠습니다. 유린의 엄마표 놀이 노하우. 아이와 장난감을 함께 만들어서 놀아요. 이걸 가지고 아이랑 어떻게 재밌게 놀이를 하고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을 두셔라. 그러니까 큰 좋은 작품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까,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, 이것이 중요한 노하우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의 어휘력과 상상력을 돕는 놀이와 장난감에는요, 엄마를 따라해 볼 수 있는 소꿉놀이, 다양한 역할놀이가 가능한 인형, 어부가 되어보는 낚시놀이가 있어요.